코로나19 속에 어렵게 열린 부산국제영화제 비프가 중반을 향해 순항하고 있습니다. 네, 연휴를 앞두고 주목할 만한 작품들도 많아서 관객몰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 영화의 전당이 모처럼 활기를 찾았습니다. 코로나 국면으로 최근 2년 동안 볼 수 없었던 풍경입니다. 마땅한 행사가 없어 답답했던 숨통을 영화제가 튀어주면서 먼 길 마다않고 찾아온 비프 매니아들도 많습니다.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왔거든요. 오려고 하다가. 그래서 포기할 수가 없어가지고. 그래서 진짜 소규모의 인원이라도 오고 싶어가지고 오게 됐어요. 출연 배우와 감독이 무대에 올라 관객과 만나는 자리는 열기가 뜨겁습니다. 눈앞에서 배우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. 좀 기분 좋은 바람이 너무 오늘 부는 거예요. 그래서 더 기분이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. 위드 코로나에 열리는 영화제인 만큼 영화제 기간 동안 행사장에는 임시 선별 검사소가 운영됩니다. 코로나19 방역 수칙으로 상영관 좌석이 50% 축소 운영되면서 예매 경쟁도 치열합니다. 대체 연휴로 올해 비프는 영화제 기간 동안 이례적으로 3일 연휴가 생기면서 관객들은 작품 감상에 기회가 많아졌습니다. 미국에서는 독립영화계에선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그런 감독인데 이번에 그 한국에서 입양된 남자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고요.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봅니다. 모두 220편이 넘는 작품들이 상영되는 올해 부산국제영화제는 다음 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. KNN 김동환입니다.